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세상은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죄와 악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하신 말씀,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궁금한 일들, 또 성경을 배우시는 가운데 꼭 알고 싶은 말씀들, 또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되는 일들 있으면은 수요일 저녁에 좀 질문지를 올려주시면은 같이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또 우리 개인 문제뿐 아니라 그 질문들이 모두에게 또 필요한 궁금한 내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시간이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질문 앞에 인사 말씀은 줄이고, 저는 1994년도에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 전도인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더욱 은혜를 받으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과 서로서로 사랑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앞서가시는 성도님들을 보며 정말 제가 받은 구원,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일반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항상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소중한 시간을 위해, 그리고
제가 말씀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를 여쭤보고자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먼저 찾아볼까요? 성경을요. 누가복음 5장 36절 5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라는 말씀, 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미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몇 곳에서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의 비유가 아직은 깨달아지지 않아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궁금합니다. 부끄럽지만은 목사님께 부탁드릴게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낡은 옷에 이제 구멍이 났는데 그걸 새 옷에서 아니면 새 옷감을 갖다가 낡은 옷에다가 붙여서 키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낡은 옷은 더 빨리 찢어집니다. 새 것하고 낡은 것, 새 것은 아주 탄탄하고 그런데 낡은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같이 당기면은요 낡은 것 더 잘 찢어지죠. 그래서 이 새 옷과 낡은 옷은 합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하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말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이 팔레스타인의 저 중동 지역에 지금 또 그런 것을 사용하는 데가 있다 그래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요, 그 고기를 싹 속에 있는 것을 빼내고 그 가죽을 될 수 있으면 통째로 그걸 그 양 가죽이나 이 염소 가죽 같은 걸요.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기름을 쫙 빼고 다리 부분하고 머리 부분하고 이렇게 묶으면은요 어떤 물통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댕기기도 하고요. 사막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물을 먹기도 하고요. 또 포도주를 거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으로 만든 단지 한 가지예요. 이 가죽 부대라 그랬는데, 그런데 포도주를 거기다가 이제 넣습니다. 그럼 포도주가 새 포도주를 이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지 오랜 후에는 이제 좋은 포도주가 되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새 포도주가 이제 이것이 발효하면은 이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를 터트린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그건 안 되죠. 그건 그 부대가 터트려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는 내용을 얼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새 옷과 낡은 옷, 새 옷감과 낡은 옷은 이건 두 가지가 합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도 이걸 합해질 수가 없다. 새 것은 새 것대로, 낡은 것은 낡은 것대로, 그것이 필요한 대로 써야지 이두 가지를 합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 앞에 3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자주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규칙적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금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규례가 여러 가지 있어요. 밖에서 있다가 들어오면은 뭐 집에 이래 물을 뿌리고 손을 어떻게 씻고 정결케 하는 뭐 어떤 규례들. 또 안식일을 어떻게 이제 십계명에 있는 것 외에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규례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입니다. 그것들이 다 낡은 것들이에요. 낡은 것들이에요. 그것은 그 속에 어떤 진리라든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의식, 어떤 관습,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다분히 그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겁니다.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어떤 규례와 전통과 어떤 의식, 형식적인 것, 그런 것을 지켜내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형식과 율법, 어떤 종교적인 의식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러 오신 것이거든요. 진리를 심어주러 오신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 왜 세례요한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왜 옛날부터 지켜오는 전통과 유전 이런 걸 안 지킵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어떤 그런 경건한 그 전통적인 것은 습관적으로 지켜온 것 같습니다. 그건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그 세례요한 제자들이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더불어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혼인집에 온 손님들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합당치 않다 그래요.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찾으러 오신 신랑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뤄진 죄인들을 구원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러 오신 신랑이죠. 그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후에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신부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하는 걸 보고 신랑이 기뻐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 기쁨에 충만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의 중매쟁이였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처녀고 예수님은 한 남편이고 중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자신을 이제 신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 그 혼인집의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러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첫 번 행하신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 갈릴리 가나에 그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모친이 아마 거기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혼인집과.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청함을 받았어요.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생명을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그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 포도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우리 한국에는 농촌에 가면은요 잔치집에 제일 좋은 그 식물이 뭐냐면 감주예요. 예? 집집마다 감주 한 동안씩 이게 가지고 저 감주로 부조를 하고요. 그래서 뭐 또 이제 술 먹는 사람들 막걸리 같은 거 그런 거 없으면 잔치가 안 돼요. 이스라엘의 잔치집에는 포도주.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기쁨이 그럼 끝난 거예요. 아주 난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아주 큰 항아리, 돌 항아리 다섯 개, 여섯 개, 예? 거기다가 포도주 그냥 다 만들어줬어요. 예수님이 뭐 포도주 공장체인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처럼
뭔가 즐거워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인생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려고 전부 시작은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정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죄인들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잠시 후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 위에서 춤추는 사람과 같지요. 사형수가 죽기 직전에 담배 한 대 피우고 술 한 잔 얻어 마시고 노래 한 가락 부르는 것처럼 그거는 잠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은 사람 마음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영혼의 괴로움이 있는데 육신으로 그것을 육신적인 즐거움으로 그걸 달래보려는 거, 감춰보려는 거죠. 아니면 잊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것은 포도주는 생명을 가르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고 내 평안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이고 그 다음에 그 잔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해야 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육신을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종교적인 어떤 경건한 모양이나 유전과 전통이나 어떤 의식을 지키지만은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게 아주 모순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 이것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전과 전통, 이것은 옛것과 새것입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를 는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려고 하는 거 한 가지고 새 포도주, 생명과 진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떤 종교적인 이 전통과 어떤 그 유전, 형식적인 어떤 규례 안에다가 가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거 한 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건 새 생명은 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 위선적인 종교 어떤 규례 전통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요. 그건 뭐냐면 잠시 동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제자들이 아마 금식했을 거예요. 슬퍼했을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히 그 슬픈 일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고 또 죄를 인해서 아주 통회할 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기에 금식이라는 것은 그것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어떤 전통과 그들의 관습, 종교적인 어떤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은 그거는 당치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형식적인 그 종교의식이나 예배 형식이나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을 지켜서 지키는 그 안에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고 매일 있을 수 없고 그 형식에 우리가 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이 그 생명과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항상 그 형식적인 거, 예? 외식적인 거, 예. 어떤 그 유전과 전통, 종교적인 어떤 모양, 예. 그것은 그 육신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모순입니다. 그건 생명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터뜨려버린 거예요. 예, 쓸모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합하지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 새 생명은 새로운 진리는 예? 그런 새로운 성령의 법칙이 있고 다스림이 있습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옛 종교적인 습관 속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 예? 새 생명의 역사는 새로운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와 같이. 그래서 그 사실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과 진리는 이 위선적인 그 형식적인 그 종교 옛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변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라.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좋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병에 보면은요, 뭐 15년, 20년, 30년, 50년 그 오래된 것일수록요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거 아세요? 포도주 안 사시는 분은 그 잘 모르죠. 그 가게 보면 그래요. 그 뭐 비싼 포도주 저는 뭐 한 방울도 맛도 못 봤지만은 그 엄청나요. 그냥 포도주 한 병이 말이요 몇백만 원씩 하는 게 있대요. 예. 뭐 천만 원짜리 있다 그러던데 포도주 한 병에 그걸 먹으면 뭐 안 죽고 영원히 사는지는 몰라도 그 오래된 것이 낫답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나. 이건 옛날부터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 맛도 좋고. 이는 묵은 것이 좋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옛 것이 좋다는 말이냐? 예, 그건 아니고 먹는 포도주는 옛 것이 묵은 것이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새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가들이 새로운 진리,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런 것보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묵은 유전과 전통, 캐캐 묵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 모순된 것을 여기에 예수님이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진리와 생명,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 유전과 전통 속에 갇혀 있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유대 종교가들은 그 전통과 유전,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종교적인 관습,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지만 옛날 예전 조선시대 아니 이전 시대에도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은 성경에 각 사람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느끼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모른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모두가 다 지옥에 가셨는지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문제는 되지 않지만 예전부터 궁금했기에 부탁드릴게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말씀처럼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그 동아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현재 전 세계 성경이 번역된 것이 3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또 훨씬 더 번역이 됐어요. 이제 그 아주 번역하기 어려운 그런 그 어떤 언어까지 이제 마지막 번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온 세상이 전파된 거예요. 네. 그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궁금한 것이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뿐이 아니죠.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나 혹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성경을 몰랐던 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을 수도 없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데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다 지옥 간 것인지. 그런데 이 질문은 저도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조금은 있습니다. 자세히는 안 돼 있고 사도행전 1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 여기 알지 못하던 시대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시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시대, 그 어느 시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시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다. 이건 뭘 허물지 않았다고 했냐면은 지금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받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냐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믿지 않는 그것이 심판받을 조건이에요. 예? 예. 그런데 알지 못하던 시대는 믿지 않는 그 죄를 허물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뭐 사람들의 죄를 무조건 하나님이 허물치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믿고 안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였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고는 여기 시대적인 어떤 구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를 가르칩니다. 이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였다는 것은 여기 회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이게 이제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탕자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처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죠. 회개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은 이거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동시에 믿는 자에게는 구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줍니다. 심판 줍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장도 준비됐고 심판할 날도 작정됐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정하신 분, 그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주님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임하실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증거죠. 그런데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그럼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허물치 않았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 믿을 수도 없고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아마 심판의 표준이 물론 다르죠. 우리하고는 로마서 1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요. 잠언 20장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등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셔요. 적기가 나타나면 레이더에 신호가 오고 무슨 진동이 오고 그것이 잡히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있으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그 책망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사람의 모든 속에 깊은 그 죄, 그걸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 양심이죠. 또
그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양심이고 그 양심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자 같은 사람이 쓰는 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 사람이지만은 공자는요, 그 하나님을 비슷하게 찾아갔어요. 하늘 천자 써놓고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잘 되고 하나님을 그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우리가 애국가에도 뭐 옛날에는 하늘님이 보아사, 하느님이 보아사 그런데요. 저 시푸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애국가의 원본에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생각에 맞게요. 뭐 하느님, 어떤 사람은 뭐 하늘님, 하늘님 그러고 그러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아주 애매해요. 일본 같으면은 이 하나님을 가미사마라 그럽니다. 가미라는 것은 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귀신도 가미,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가미.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도 가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따로 구별하려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처럼요 따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우리말이 참 잘 돼 있어요. 예.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그냥 G-O-D 써놓고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고 소문자로 쓰면 귀신이고 그래요. 똑같은 글자가.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야, 한국말 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요. 이게 특별한 글자라요. 예. 한일자 딱 쓰고 큰대자 딱 쓰면은 하늘천자 한 분이신 큰 분. 그러니까 그 공자도요, 그 시푸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칭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또 공자의 그래, 그런 말이 있죠. 위선자는 천이 보디 이복하고 이불선자는 천이 보디 위하니라. 선을 행한 자는 하늘이 복을 내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즉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화로 갚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 시푸른 하늘이 말이에요. 죄 짓는 사람에게 벼락을 탁 치면은 하늘이 벌을 내리고, 선을 행한 자는 막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해서 복을 주고 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이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린다는 것은 제가 싶은 하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복도 주고 화도 주는 하늘을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천청은 정무음이요. 하늘은 소리도 없고 창창 하체심고 푸르기요. 푸르기만 한데 하체심고 어디서 찾을고 그랬어요. 비고역 비온이며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인심이라 사람 마음 속에 있다. 아니 소리도 안 들리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런 하늘이 사람 마음에 있다. 이상한 말 아닙니까? 사람 마음에는 먼지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은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하늘도 어떤 시푸른 하늘과 어떤 물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을 가르친 거예요. 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글을 보면은요, 이 성경이 없는 시대에 비슷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공자나 석가나 이런 사람이 지옥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심판의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그리고 그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시대가 다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지옥 같다고 할 수도 없고 천국 같다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다만 심판의 표준이 다르다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믿지 않는 이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옛날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 섬긴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잘못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있지만은요, 2장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말씀은 그 앞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 사람은 자기 양심이 증거가 돼.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잖아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법입니다. 양심의 법. 양심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딱 죄를 지적해요. 죄를 지으면은 법이 딱 죄를 지적하잖아요. 또 그 죄를 지은 그 죄를 아는 사람들이 증인이 나타나서 두세 증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 죄 지었다 지적하면은 이제 그 어떤 증인이 나타나면은 그 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양심이 딱 이 나쁜 놈 이놈이 죄 지었습니다 하고 양심이 딱 증거를 해줘요. 지적해요.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송사한다 그래요. 송사. 송사도 하고 한쪽에서는 변명도 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양심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예? 죄 지은 사람은 천벌 받는다 그러죠. 천벌. 그건 죄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선을 행하도록 선이 옳은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요 여름에 그 달밤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이 뒷동산에 올라간 거예요. 달이 환한데 야 아버지가 말하기 야 달이도 바이다 달이도 바이다 그런 거예요. 예 아빠 참 달 팔래요. 심심하거든요. 옆에 보니까 수박밭이 있어요. 예,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수박 하나 따먹을까? 아빠 임자 보면 큰일 나는데 그래 여, 네가 지금 여, 네 망 보고 있어 내가 수박 하나 따올게 먹자. 그래 이제 아들이 이제 망 보고 있고 이제 아버지는 살곰살곰 이제 수박밭에 수박밭 따로 들어간 거예요. 한참 이제 딸라고 하는데, 예? 아들이 갑자기 소리 지었습니다. 아빠! 누가 봐요! 깜짝 놀래가지고 탁 튀어나왔어요. 누가 봐? 저기 보세요. 달을 가르치는 거예요. 달 있고 하나님 눈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놈!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저 위에서 누가 보는 것 같아요. 환하게. 예, 달은 못 보지만 하나님 보시지. 하나님 눈 달보다 더 크게, 막 보십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이거든, 양심이에요. 아들은 양심이 두근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갑자기 말이요. 예. 누가 봐요? 하나님 보시는 거지. 그게요. 그 양심은 압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았는지, 예?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로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예?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거하셨어요. 예?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서 선한 일을 하심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세요. 예. 제가 어떤 할아버지 한분 만났는데요. 그분은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유대인 교인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종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매일 기도한대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이 할아버지는 자기 집 헛간에 불이 났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불 꺼졌다고요. 예, 그래 하나님 믿는데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느냐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그대로 믿어요. 예. 그건 양심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선하게 올바로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글쎄요, 얼마나 구원을 받을지 그것은 우리가 알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 성경에 기록해 주시지 않았느냐? 아세요? 왜 기록 안 해주실까요? 예? 몰라도 되니까. 몰라도 되는 건 기록 안 해놨어요. 성경에 모든 걸다 기록해 준건 아닙니다.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된 시대에도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옛날 시대 사람까지 뭐하러 걱정을 해요? 예? 한번 해보는 거지, 그냥. 예? 그래서 질문하신 분도 그냥 궁금해서 질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 문제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 갔는지 그거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의 역사가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마지막 주님 재림시에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먼저 휴교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 14만 4천 명이 주님을 맞는다고 했는데,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4만 4천에 속하는지, 주님 재림하시기 전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와 함께 휴교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현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세 종류 사람이 있잖아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거죠.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이라고 한 것도 있고 헬라인이라고 한 것도 있고, 이 신약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세력이지만은 문명, 헬라 문명이 아래 살기 때문에요.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로서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쭉 보면은요, 이방인을 그냥 이방이라고 했다가 헬라인이라고 했다가 같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세종이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한 종류 사람이 더 생겼어요. 하나님의 교회 생겼어요. 예?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요?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유대인이라고 말한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그냥 헬라인이라고 말한 거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아서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그세 종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휴거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너희는, 그런 것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친 겁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할례당은 유대인들이 아니네요. 유대인들. 여기는 무할례당이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그때에는 구원받기 이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됐기 때문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까 11절, 12절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일곱 가지나 있어요. 일곱 가지. 예? 일곱 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니, 이는 이 둘이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해 하시고, 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를 가르칩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개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한세 사람, 한세 사람은 교회를 가르쳐요. 화평해 가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몸도 교회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라고,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교회입니다,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기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그래서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되고, 14만 4천은 휴거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전 3년 반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거기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1260일 전 3년 반 동안에 전도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건 별도죠, 그것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환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건 말씀, 그런 말씀 없어요. 지금 현재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휴거되기 때문에 7년 환난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궁금점이 있지만은 하나하나 주님이 알게 해 주시라고 믿고, 주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하시고 사랑하시는 목사님, 더욱 주님 안에서 목사님께 말씀과 건강을 주시라 믿고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 서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이름 모를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까지 부탁해 놨네. 저기 하여튼 하나하나 주님이 알게 해주실 테니까요, 너무 한꺼번에 다 알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쭉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만큼 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마태복음 3장 8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이게 이제 세리요한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쳤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요, 세리요한은. 세리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이제 외치고 있는데, 7절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야, 이 사람들이 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을 왜 왔느냐,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그 감시하러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례요한을 어떤 약점을 발견하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무슨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으려고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흠을 잡으려고 판단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걸 세리요한이 알지요. 참으로 좋은 뜻으로 온다면 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세리안의 말은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건 욕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 이런 말 이래 보면은요, 또 세리완도 지독한 욕했네. 예수님도 때로 욕 잘하시네. 이북 사람들은 개새끼 그러면 제일 큰 욕인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지독하게 독사의 새끼더라. 그게 욕이 아닙니다. 왜 욕이 아닌지 아세요? 개새끼 하는 건 욕이지만 사람 보고 개새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종교가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더라 그러는 건 욕이 아니에요. 왜요?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막 와서 망망 그러면 이 개새끼 그러면 그 욕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욕 아니잖아요.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는데 왜 여기? 이 독사의 자식들은 진짜 그 속에 독사가 역사했어요. 막 뱀이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아담을 넘어뜨린 이 뱀에게요. 너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리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기어댕기는 뱀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그 통해서 역사한 마귀를 하게 한 말이에요. 예, 그 마귀는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나신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발꿈치를 무릎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상한 발꿈치로 뱀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뱀 머리를 그냥 박살내버린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그러면? 예? 예. 그래서 그 유대 종교가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잖아요.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숫자가 많습니다. 나가! 뱀에게, 돼지에게 들어가! 그 군대 마귀가 돼지대기 막 수백 마리 돼지가 한꺼번에 다 강으로 바다로 달려서 죽어버렸잖아요. 니리 뭐냐? 그 사람 이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 이 세리환이 하는 말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을 뱀이더라 독사의 새끼더라 독사의 자식더라 뭐 하는 말은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마귀에게 이용되고 있는 바로 이 종교가들의 그 거짓을 위선을 지적한 겁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진노를 안 받을 것이다. 그런 세리오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거 그거 별것인 줄 아느냐? 그까지 건 돌멩이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돌멩이만 또 못하다 그따위. 예? 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되니 업건을 우리 뭘 왜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느냐?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그들은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라 그랬고 예. 육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믿음은 없다. 예? 그들은 육신은 아브라함 자손이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었고, 우리는 육신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말은, 회개라고 하는 거, 여기 회개는 정말 자기들의 위선과, 예? 거짓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제 위선과 거짓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을 것을 여기에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예? 돌이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택한 백성이라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뿌리에 던지우리라. 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뿌리에 던지. 이 좋은 열매, 여기 회개 합당한 열매나 같은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벌써, 예, 나무 뿌리 옆에 놓였다.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다. 너희가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그냥 지옥불에 던질 거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여기 12절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이 알곡이나 여기 앞에 있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알곡 다 같은 겁니다. 곡간에, 천국 곡간에 드리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태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성령과 불에, 11절에 성령과 불에서 불은 무엇을 뜻하나요?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과 같은 성신이여 강구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시사 영광 보여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응?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그런데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120명,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큰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120명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불이 말이요,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딱 전부 각 사람 머리에 쫙 있어요. 그게 보였어요. 그거는 한 번만 딱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불로 표현한 말씀도 있긴 있어요. 구약시대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응답의 표시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아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인 동시에, 예?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데, 바람은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한 말씀들이 있어요. 바람이란 말은 퓨네마라는 말인데요. 그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예.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됐는데 이 범죄함으로 죽어서 죽은 영이 됐거든요. 예수님은 살려준 영이 돼서 그 범죄한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영을 부어주실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한 거죠. 바람. 바람이 그 임의로 불 때, 그,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다는다, 이러하다. 바람이 싹 지나갈 때에, 봄바람이 지나갈 때에, 말랐던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잔디가 새파란 싹이 막, 솟아오르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소리를 듣는다.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성령의 소리를 우리의 영혼이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은 이 혀, 예? 혀는 태우는 힘도 있고 막 번지는 힘도 있는 것처럼 이제 오순절에 이 불이 붙은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 혀같이 갈라지니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혼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120명이 전부 막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각 사마리아와 막온 유대 지방으로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막이 불을 끌라고 막 때리니까 불똥이 튕겨서 날아가서 가는 곳마다 막 계속 번지듯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3장 11절에 말씀하는 성령과 불은 그이 불은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불,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 있어요? 과자 있잖아요, 과자. 성령과 불. 성령과 불. 비슷한 것지만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여기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성령을 받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곡간에 들어가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쭉쟁이가 돼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불로 세례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성령으로 세례받고 불로 세례받는다. 두 가지 다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성령의 세례 안 받으면 쭉쟁이가 돼서 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가는 것도 세례예요. 하여튼 두 가지 세례 중에 하나는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씀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성령과 불로 세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보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이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과 불로 세례 받으리라고 안 하셨어요?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은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9절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질문하신 것은 39절을 질문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씀 중에서 증거와 약속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예? 제일 처음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예? 쭉 이제 나옵니다. 예?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쭉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구약 그러면 구약 옛 약속이잖아요. 뭘 약속하는 거냐?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예, 약속. 예.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 그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옛적이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란 구약시대에 그 성도들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응? 그래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응?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질 완전한 구원, 응?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구약 시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그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그 구원은 아직 불완전한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하는 그 구원은 계속 아직 끝이지 않고 계속 제사한 것은 그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드리셨으면은 그들은 그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았을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 이는 하나님이
40절에 그 뜻이 대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적.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불완전한 것, 예? 하나의 그림자였죠. 약속이, 예?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완전한 약속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약속에 대한 그 증거였고, 우리를 위하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적.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것을 예비하신 적. 우리가 아니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은 저희로도, 저희로 구약시대 성도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에 구약시대 성도들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들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우리 시대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겁니다. 11장 13절을 1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예,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그 믿음의 선진들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그들이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그들이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외국인은 본국이 있잖아요.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외국이고 본국은 이제 하늘나라 있고 나그네는 고향이 있어요.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을 받으셨다는 그 증거는 받았지만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다. 약속 의무는 받아놨지만 그 약속은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만할까 저까? 예? 이거 잔뜩 와 있는데 어떡하지? 또 한 가지 질문. 사탄, 마귀, 귀신, 처음에 생긴 시각. 아주 간단하게 질문이 왔네요. 사탄, 마귀, 귀신이 처음에 생긴 시각, 그러니까 언제 생겼느냐, 그런 걸 질문한 것입니다. 아주 전보친 것처럼 해놨네요.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 마귀, 귀신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이원론이라 그래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계셨고, 마귀도 처음부터 있었고, 이러면 이제 그걸 이원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그러면. 응? 그러면 마귀도 하나님과 동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마귀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언제 도대체 생겨났느냐, 예? 그 우리말로 돌연변이에요, 이게. 중간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신령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천사. 천사 수도 많아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천군 천사라 그랬어요. 천사 숫자도 많고 그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하는 일도 다르고. 그리고 그 시편 103편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 듣는 너희 천사여.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네 민족을 마지막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네 민족은 이스라엘, 다니엘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미카엘 천사.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갔다 보니까 어떤 장군이 하나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장군이 칼을 탁 들고 길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무서운 장군을 세상에 본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여호수아도 이렇게 가서 보고 장군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거 누구겠어요? 미카엘 천사입니다. 이 미카엘 천사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그 수호 천사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전쟁할 때는 미카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항상. 그 다음에 가브리엘 성경에 몇 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장 가브리엘,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이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항상 그 평화를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타나는 천사로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미카엘은 무관이고 무관 말하면 가브리엘은 문관이라고 하면은 그런 이거는 한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천사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루시퍼. 그런데 우리 성경에 루시퍼란 말이 없어요. 이사야 14장 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2장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민승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북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리라. 참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민승이여. 여기에 그 앞에 쭉 보면요, 바벨론 왕의 교만을 책망하면서 이 중간에 이 말씀인데, 이 에덴 동산에부터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고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는 이 장본인이 누구냐? 이놈이에요. 바로 이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승이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승이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승. 이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요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루시퍼 계명승.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냐? 하나님 앞에 쫓겨난 걸 말해요. 너 열굴 엎은 자여,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둘러엎은 자가 바로 이놈입니다.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세상에 쫓겨난 걸 말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거기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루시퍼가 보좌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이 대등하게 되겠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구덩이에 맨 밑에 빠치리라. 음부 구덩이에 맨 밑이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말씀에 왼편 있는 자들의 이기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지옥은 요 마귀,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쫓겨나
것이 마귀고 사탄이요. 마귀 사탄이 같은 말이에요. 예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게 되잖아요. 그래 이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마귀를 보내려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가르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은. 여기서 예비된 영양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지옥은 그 마귀 타락한 천사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 타락한 천사 이 루시퍼가 이 마귀고 사탄이고 그 다음에 귀신 마귀 사탄은 같은 것이고 귀신은 또 뭐냐면은 온갖 귀신들은 사람 죽은 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귀신 같은 소리입니다. 그게 진짜 귀신 같은 소리 하네. 그게 아니고 사람 죽은 혼이 이 세상에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돌아다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서 그 낙원에 들어가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음부로 그 마귀한테 내줍니다. 그냥 마귀 끌고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항할 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에 이 루시퍼에 소속된 천사들이 있어요. 이 세 천사가 있잖아요.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그런데 나머지 모든 천사들은 이 세 천사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3분의 1씩.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용이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는데요. 처음 하늘에 있는 별을 저 천체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지구에다 던진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 별은 천사를 가르쳐요. 천사들 3분의 1이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함께 이 세상에 내려온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 귀신들은 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 김재규가 대통령 시위하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했을 거야 아마. 거기에 같이 가담했던 그 부하들 있잖아요. 가담했던. 그래 쿠데타 불별 쿠데타 다 처형당한 것처럼 이 루시퍼와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거기에 소속된 천사들이 그게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그 귀신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연결된 질문인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게 마귀 사탄 귀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생겼는데 이걸 당장 지옥에다가 딱 가다 뿌렸으면 되겠는데 왜 이 세상에 돌아다니게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질문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 지옥에 간단하게 질문이 나왔어요. 아주 뭐 뒤에 뭐 쓰다 달다 말도 없습니다. 그냥 범죄한 천사 지옥에 그렇게 이제 이게 질문이에요. 왜 지옥에 보냈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 범죄한 천사잖아요 분명히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겠다는 말은 그러면 지옥에다 던져버렸을 텐데 왜 이 세상에 돌아다니느냐 이것은 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보낼 것을 그 운명이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잖아요. 그럼 지금 아직 심판 안 받았잖아요. 왜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어요? 그건 아주 결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받기로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는 지옥에 하나님이 가둬서 멸망시킬 것이 이미 결정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6절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질문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심판 때까지 결박 일어났어요. 참 질문 간단해서 좋네요. 그런데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이 천사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위치가 있어요. 그게 자기 처소예요. 면장 위치에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면장이 대통령 되려고 쿠데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한 가지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에 넣어놨느냐 하면은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의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거짓 선생들, 그 다음에 여기에 유다서의 그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 범죄한 천사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에 던지는데 너희들 거기에 이 마귀의 역사에 가담한 자들은 너희는 어디 갈 줄 아느냐? 갈 곳이 어디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면서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이죠.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마귀를 당장 지옥에 보내가지고 아주 결박을 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면 될 텐데, 그럼 지금 결박했다고 했는데 왜 돌아다니는 건 왜 돌아다니느냐? 하나님 일부러 풀어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마귀가 주둔했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랬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에베소서 2장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랬고 6장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공중의 하늘에 딱 주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걸 보면은요,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두루다니잖아요 지금. 마귀가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그렇지, 만일 마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요,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막 두루댕기면서 삼길자를 찾는 거 보면은 무서울 거예요 정말. 이 무당 신재판자들에는요 귀신이 눈에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막 귀신이 막 우르굴하대. 이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막 그 울부짖는 걸 보면은요, 그 우리 눈에 보인다면은 정말 무서워서 못 살 거예요. 그래 두루댕기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왜 하나님이 놔뒀느냐? 하나님 편에서든지 마귀 편에서든지 인간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것을 책임을 맡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요, 마귀를 그냥 지옥에다 쳐넣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못 남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세상에 내려갔다 그랬죠. 마귀가 지옥 갈 날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해요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지옥 보내도록 딱 결정해 놓고 잠깐 풀어놨어요. 너 한번 시험해봐. 네. 욥기서 보면은요,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니까요, 에이 하나님 이뻐서 그런 줄 아느냐고. 그 하나님 축복 많이 줘서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뭐 성기지 뭐 욥이 뭐 하나님 이뻐서 성긴 줄 아느냐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 안 그렇다. 예. 그 재산 다 뺏어 보시오.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서 다 허락했잖아요. 욥의 생명만 노타치, 예? 손대지 말고 다른 것 다 다 해봐라. 그래서 마귀한테 넘겨줬어요. 허락했어요. 그러나 욥이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지고 그 10남매 다 죽고 자기 몸에는 막 머리부터 발까지 막 창질이 생기고 마누라는 악담을 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요. 세 친구는 와서 네가 필경 무슨 지혜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지 하고 계속 그러죠. 그러는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내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통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배나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욥에게 배나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 연단 받기 전에 욥과 연단 받은 후에 욥은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는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돼 있어요. 통과해야만 돼요. 그래서 마귀를 그 일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대항하든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든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 마귀가 활동하도록 그 시간을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이 쪽지에다 질문해 놨는 거 어떡하고 그만할까 이제 진짜 그만합시다 이제 이거는. 이거 이제 제가 표시해놨다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답변 못 드린 건 제가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다 밤새우고 계신 것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그 은혜 안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셔서 이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의 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림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조금도 변함이 없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님의 거룩한 사랑, 그리고 진리를 우리 주변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없으시면은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